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너나위라는 분을 소개해드리면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자 이제 새 식구의 가장입니다. 매일 11시, 12시까지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고요. 근데 이제 선배가 회사로부터 강제로 이제 퇴사를 당하게 되는 일을 목격하게 되면서 회사가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9개월간의 100권 이상 경제 및 투자서를 읽으면서 자본주의와 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하루도 거르지 않는 현장 답사로 부동산 실전 투자를 이제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결국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셨고, 현재는 70억 자산가가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 두 번째, 직장인 투자자의 돈 흐름. 세 번째, 저평가된 아파트 찾는 법. 네 번째,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법. 다섯 번째, 투자와 투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 나 직장 생활 벌써 반이나 한 거야? 나지막이 흘러나온 혼잣말.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덧 회사만 믿고 있기엔 미래가 불안한 시기가 되어버렸다.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런 생각보다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이처럼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 현실이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 직장 생활에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직장 생활 벌써 얼마 남지도 않았고 내가 지금 뭐 해놓은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직장인 투자자의 돈 흐름. 어떻게 하면 직장인으로 생활하면서 비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를 단계별로 소개하겠다. 직장인의 비근로소득 창출 6단계. 1단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시간 근로소득 교환. 2단계. 소비 자신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한다. 절약. 3단계. 남을 돈을 모은다. 자본화. 4단계. 모은 자본으로 생산 자산을 산다. 투자. 5단계. 위에 1에서 4단계를 반복하며 규모를 키워 자산 시스템을 만든다. 6단계, 시스템으로부터 일하지 않고도 소득을 얻는다. 비근로소득 확보. 이 일련의 흐름이 내가 부동산을 통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즉 비근로소득을 창출하는 구체적인 순서다. 직장인이 자산을 불려나가려면 그 수단이 꼭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고 해도 결국 이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 시간을 투자해 소득을 만들고 그중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모아서 자본화한 후그 자본으로 생산 자산을 사는 데 쓰는 것.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의 원리를 깨닫고 투자라는 수단으로 부를 쌓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다. 직장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뭐 자산을 불릴 수 있고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거예요. 내 시간을 팔아서 그 월급을 받는 거죠. 돈을 받는 거죠. 2단계는 이제 소비 자신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절약을 하는 거죠. 돈을 이제 벌었잖아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그 돈을 아끼는 거예요. 이 지출에 대한, 이 소비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 자신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해야 된다. 3단계는 남은 돈을 모으는 겁니다. 자본화하는 거죠. 절약을 해서 돈을 이제 모으는 겁니다. 뭐 통장에 모으셔도 되고요. 뭐 보통 이제 통장에 많이 모으시죠? 통장에 많이 모으는 겁니다. 자본화를 시키는 겁니다. 즉 흔히 쉽게 말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4단계는 모은 자본으로 생산 자산을 산다. 그렇게 모은 자본으로 종잣돈을 모았잖아요. 그걸로 이제 생산 자산을 사는 겁니다.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생산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준걸 얘기합니다.
내가 굳이 돈을 벌지 않아도 알아서 그 거기로부터 돈이 나와주는, 현금이 나와주는 그런 자산들이 살아납니다. 뭐 예를 들면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월세를 받는다든지, 뭐 아파트를 사가지고 월세를 받는다든지, 뭐 배당주를 사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 내게 오는 자산이 살아난 겁니다. 이게 바로 생산 자산입니다. 5단계는 위에 1에서 4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6단계는 시스템으로부터 일하지 않고도 소득을 얻는다. 그래서 비근로소득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6가지 단계를 하면은 직장인들도 이제 경제적 자유, 이제 부자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의 저자분도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셨다고 하고요. 뭐 저희 집도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 원리를 깨닫고 누구나 실천한다면은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평가된 아파트 찾는 법. 이상하다. 여기 어디에선가 본것 같은데 어디지? 아마 당신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분위기나 느낌이 비슷한 지역과 아파트를 심심찮게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시절 온 종일 아파트 생각뿐이었던 나는 외관만 비슷해도 다른 지역의 어떤 아파트와 비슷하게 생겼네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P 아파트는 최근 분양한 철산 CP 아파트 사업자를 지나 도덕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다 보니 경사가 꽤 가파른데 이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전에 임장했던 분당의 구미동 제2 아파트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광명을 돌기 2에서 3개월 전에 분당에 임장을 다녀온 터라 여기와 비슷한 분당의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나 변했을지 궁금해졌다. 확인해보니 임장 당시 21평형 아파트 매매가가 2억 6백만 원 가량이었는데 그 사이 가장 저렴한 매물이 2억 7천만 원으로 약 1천만 원 정도 올라 있었다. 전세가는 2억 4천만 원, 2억 5천만 원 선. 투자한다면 실제 투자금도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 분당의 제2 아파트 시세를 확인한 뒤 다시 내 눈앞에 있는 광명 P 아파트의 가격을 살펴봤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나온 매물이 많았는데도 저렴한 매물의 가격이 3억 1천만, 3억 2천만 원이었다. 전세가는 2억 7천만 원, 2억 8천만 원. 물론 이건 역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경기도 광명도 입지는 괜찮지만 분당에 비하면 지역적 위상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구미동의 경우 분당 끝자락에 있고 물리적인 거리상으로도 서울과 먼 편이라 분당 중에서 가장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따지자면 입지적 측면에서 분당이 광명보다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입지는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 구성되고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금 다르게 두어 결정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나는 대개 해당 지역 인근의 직장, 강남 등으로 향하는 교통, 편의시설이나 자연 등의 환경, 중고등학교와 학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학군 등을 입지 판단의 주요 요소로 본다. 나는 분당의 제2 아파트와 광명의 P 아파트의 입지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비교하며 따져보았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당의 제2 아파트가 입지적으로 광명의 P 아파트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직장 항목의 경우 인근의 판교 테크노밸리가 가산과 구로 디지털 단지보다 규모는 작지만 급여 수준 등에서 우위에 있었다. 서울, 강남까지의 접근성은 비슷한 편이지만 도로를 통한 접근에서는 분당이 다소 우위에 있었고, 특히 환경과 학군은 분당이 확실히 비교 우위에 있었다. 그런데도 가격은 분당의 아파트가 더 저렴했다. 무려 4천만 원이나. 이분이 이제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막 돌아다닌 겁니다. 돌아다녔는데, 뭔가 어디선가, 이 동네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동네를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지역이 바로 이제 뭔가 분당과 철산이었습니다. 광명. 그러니까 분당과 광명이었습니다. 이 동네 가보니까 되게 동네 비슷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광명의 아파트가 분당의 아파트보다 더 비쌌던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광명보다는 분당이 조금 더 이제 좋은 동네라고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지적 우위가 광명보다는 분당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데 이상하게
아파트 값은 분당이 더 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아직 저평가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 책의 저자가 분당의 아파트에 투자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 임차를 다니시다 보면은 뭔가 비슷한 느낌의 동네가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차이가 꽤 나는 이런 곳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곳은 세세하게 뜯어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발로 뛰어야 돼요. 부동산은 뭐 인터넷으로 많이 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제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비교도 해보고 물어보고 막 이런 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임장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분의 이야기도 결국은 현장에 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느낌을 토대로 조사를 실제로 했고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었던 거죠.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법.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 둘째는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셋째는 역전세 등에 대비하여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이다. 이세 가지를 갖추고 자산 규모를 늘려간다면 누구나 부동산의 계단식 상승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속도로 순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일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먹고 자고 쉬는 동안에도 말이다.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부동산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 역전세 등에 대비하여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 이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뭐첫 번째,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너무나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 이건 사실 뭐 위험을 조금 이제 부담을 할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적은 투자금이란 거예요. 내 돈이 조금밖에 투입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설령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그 손실의 폭이 별로 크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역전세 등에 대비하여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뭔가 역전세 난이라든지 뭐 위험이 터지더라도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자본이 있으면은 벗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잃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 사는 순간 돈을 버는 것은 투자이고, 막연하게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돈을 투입하는 건 투기다. 사람들은 흔히 이 물건은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꼭 가격이 오를 거야 정도로 판단한 후 이를 기정사실로 믿어버린다. 맞든 틀리든 그렇게 내린 판단의 근거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개는 근거조차 없이 막연하게 확신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다. 다른 부동산도 오르고 있으니 내가 사려고 하는 이 물건도 앞으로 계속 오르겠지 하면서 믿어버리는 것. 그 외에는 그 투자를 실행하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도 없다. 이는 투기에 가깝다. 앞서 말했듯 미래를 예측하는 건 인간의 능력 밖이다. 누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설령 예측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투자를 실행할 때마다 맞아떨어질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따라서 좋은 투자란 사는 순간 버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현재 가치 대비 싼 것을 산다면 가능하다. 물건을 매입한 이후 시장이 나의 바람과 달리 하락장으로 접어든다고 해도 가치보다 싸게 샀기에 안전마진까지 확보한 상태라 잃지 않는 것이다. 투자를 고려 중에 안전마진까지 확보한 상태라 잃지 않는 것이다. 투자를 고려 중인 물건이 본연의 가치에 비해 싸다는 확신이 들때 투자해야 잃지 않는 투자를 할수 있다. 저평가된 물건을 사는 것이 잃지 않는 투자의 필요 충분 조건인 셈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저평가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저평가란 물건의 가치 대비 가격이 싼 상태를 의미하는데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로 결정되기에 입지보다 가격이 싼지 적정한지 비싼지에 따라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뭔가 구분하는 명확한 뭔가 학계의 정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투자와 투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샀어요. 샀는데 이게 막 오를 것 같아. 오를 것 같다는 이유로 샀어요. 그래서 사실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뭐 오르면 다행인데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투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사도 이거는 얼마나 버는 거 확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에 나온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누가 금매물로 6천만 원에 냈어요. 그러면 내가 사자마자 4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이거는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뭔가 베팅을 한다. 이거는 이제 투기가 되는 거고, 지금 사도 이거는 확실히 돈을 버는 거다. 이거는 사자마자 내가 계약서 쓰자마자 얼마를 번다. 이거는 이제 투자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명확한 정의라 생각하고, 저도 이 투자와 투기 정의에 아주 동의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금천구에 다가구주택 샀을 때 계약서 쓰자마자 4억을 번다고 생각하고 계약 썼습니다. 실제로 계약서 쓰자마자 이틀 뒤에 건축업자로부터 2억을 줄 테니까 명의를 바꿔달라라는 제안을 받았죠. 하지만 저희는 4억을 계산했기 때문에, 4억을 번다고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 부동산을 팔지 않았죠. 이렇게 사자마자 돈을 버는 부동산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할지읽기 지향하고 있습니다. 견제적 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가 필요하시다면 성장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